아 그래요? 맞습니다. 9,065일째.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네. 걸어오셨던 본인의 인생길에 MBC는 남궁민 씨에게 어떤 방송국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공채 탤런트 시험을 보고 떨어졌던 방송국입니다. 그러나 오늘 강력한 데서 한번 보시잖아요. 예? 네? 그런 얘기 소원하지 하신다고. 아니, 그냥 좀 밑에 있게 네. 좀 네. 한번 해보려고요. 네. 네. 그렇지만 또 지금 현재 이렇게 너무 좋은 드라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방송국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네. 네. 자, 2013년에 구암 허준 이후에 10년 만에 세계를 네. 도전하셨고 네. 완벽하게 소화되셨습니다. 뿐 아니라 예, 코믹, 액션, 멜로, 뭐 로맨스, 사극 못하는 게 없는데요. 네.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연기란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전제하에 항상 접근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조금이나 연기가 잘 안 될 때나 이런 때는 연기에 대한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집중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상 연기는 어렵고 좀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겸손한 말씀이셨고요. 네. 자 이제 시청자들과 네. 또 집에서 보고 있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네.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해 연인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를 봐주고 계실 우리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오래 사세요. 그리고 제 동생 윤희 예. 너무 항상 보고 싶고 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RM이 보고 있겠지. 고마워 항상.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뒤에서 응원해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연인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금 쑥 스쳐 지나갔던 네. 길채에게도 예. 우리 네. 길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봤지만, 이런 후배, 그러니까 너무 열정적인데, 그게 욕심이 아니라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다가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마치 그냥 예전에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이 많이 가고, 항상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안흥진 화이팅! 파트너들이랑은 네.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 멋진 배우, 최고의 배우 남궁민 배우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네. 최고의 결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하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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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러분 눈으로 예 계속해서 그 시선을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MBC가 낳은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 우리 남궁민 배우를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뒷모습도 아름다운 배우, 멋진 배우 남궁민 씨를 비롯한 모든 배우들을 오늘 2023 MBC 연기대